이분들이 정도를 행할 때, 이분들이 정도를 행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 정은 중도에 있는 겁니다. 정은 위로 붙지 않았고 아래로 붙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중도 중용이라는 이 학식이 나와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중도 중용은 요 위에 이게 그 경제를 가진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공부도 아니고 밑에 백성들이 노동자들이 하는 공부도 아니고 이것은 지식인들의 공부예요. 이게 이 세상에 중도 중용만큼 어려운 공부가 없어요. 이건 지식인들이 하는 공부지 무식한 사람들이 해갖고도 너희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지금 출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치우치지 않는 지식인이 됐을 때 너희들이 청도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좌우 상하가 다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이 에너지를 발산해서 누구든지 다 밝혀주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거든. 이게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인자는 다 배출시켜놨으니까 지식인들이 지금 오늘 배출된 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만한 지식인, 예? 20% 지식인, 50% 지식인, 70% 지식인, 100% 지식인 이게 전부 다 숫자가 다 틀리게끔 다 지금 생산된 거예요. 이제 100% 지식인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피라미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짜리 지식인이 제일 많고 넓게 있는 거죠. 70% 지식인이 가면 여기서 딱 각도가 이렇게 70% 와서 요 선 요 두께만큼 있는 거거든요. 올라갈수록 지식인이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식인이 배출됐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정도령들이라고 할 것인데 정도령 또 급수가 있어요. 정도령 또 급수가 있다 이 말이죠. 최고의 정을 행하는 최고의 분이 이제 그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다음이 전부 다 이게 계급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의 제자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를 종교에서 이렇게 그 이제 그 우리 신앙 종교 단체들이 큰 무리에서 하는 게 이게 불교 같은데 이런 데서 하니까 말장난이 너무 많았죠 중간에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장난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자리를 고수하려면 말장난을 좀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 이해를 좀 해주면 돼. 해주면 되고 이게 나는 이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난중에 가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스승한테 이래 배웠거든요. 가보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이래 가르쳐 놓고 이건 틀린다고 또 말을 또 번복할 수가 없네. 이래 갖고 일어났던 이 도파들의 이런 많은 정리한 것들이 잘못된 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양심 있는 진짜로 깨끗한 양반들은 가면서 나는 내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이 제자들은 기죽기 싫어갖고 와 우리 선생님은 저 이게 그 좀 겸손해서 이 말 하고 갔다 이렇게 하고 묻어버리거든 또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치 못하고 갈 때 아바피 말 못하고 구수구수기 눈물 흘리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리키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야기해갖고 저 풀을 꺾을 수는 없고. 미치는 거예요.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 내가 죽을 날짜를 이야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알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수행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갖고 내가 갈 때쯤 돼가지고 언제 어떻게 뭐 물도 안 먹고 고기를 끊으면 며칠 만에 죽고 이런 게 탁탁탁탁 나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며칠 날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해놓고 선포를 하고 나면 이 양반은 어느 시대에 가서 곡기를 딱 끊어요. 그럼 그 날짜 그 시간에 딱 죽어요. 여기 통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밀지 밀서 같은 데 있습니다. 이게 그걸 본 사람은 이렇게 수행하고 오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돌아가실 날짜까지 예언했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날짜를 만들어가 내가 죽은 겁니다. 그건 자살이거든요. 내 수명을 다 주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자살이라.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로 보면 다 나와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위에 고성이다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그 이때까지 어떤 흐르던 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것이 요것이 우리가 와전돼 갖고 나온 거. 그 풀어 가지고 주지 못한 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더 우수한 그 이게 수련을 해서 얻은 것이냐? 수련 수행을 해갖고 얻은 게 최고의 얻은 것이 우수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지식. 지식을 다 갖추었다 이카면 천하무적입니다. 이게 최고의 수행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 수행자는 지식인이에요. 지식을 다 갖춘 자한테는 도술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술의 힘이 미치지 않아. 어떤 힘도 미치지 않아. 신들의 이 힘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대신의 힘도 미치지 않아. 요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련 수행을 하면서 얻는 것이 자기의 줄을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이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힘을 갖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 힘을 갖는 건 줄이죠, 이게 다. 자기 줄, 줄의 조상줄. 우리가 위에서 이제 돌을 닦든 조상줄, 뭐를 닦든 조상줄, 거기에서 어떠한 줄이냐. 요게 따라갖고 오는 힘들이 다 틀리죠. 요거를 내한테 준 거를 바르게 쓸 수 있는 공부는 했느냐. 요거죠. 내가 술을 갖게 되면 사람이 내한테 몰려올진데. 요거죠. 술을 안 가지면 사람이 안 옵니다. 이제 당신들한테 술을 주는 것은 수행자들한테 술을 주는 것은 이 술을 갖게 되면 사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주는 것이거든. 내가 이 술이 없으니까 이 술이 없을 때 어떻게 됐느냐? 도태됐죠. 우리가 수행하러 가는 것은 잘 나가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잘 나가고 인기 좋은 데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왕따 당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 왕따였었든 내가 세상으로서부터 버림받았을 때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백성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 당신들이 수행자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수행자한테 도움받으려고 다 가다 보니까 재물도 갖다 주고 무릎 꿇고 이 가다 보니까 다 망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수행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우리 백성들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나중에 내가 요래 풀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역술, 역학에 대한 공부를 낸 사람부터 해갖고 전부 다 1인자는 일로 다 오게 돼가 있습니다. 어머,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걸 이제 크게 내가 말을 해놓으면 이 세상에 지금 나온 조직표, 족보, 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요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전부 다 이게 피라밋입니다. 삼각이거든요, 이게. 피라밋이. 삼각인데 왜 이 삼각이 중요하냐? 이것이 천부경에 해 놓은 요 삼극입니다, 이게. 삼극. 삼극 극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천극, 지극, 인극 해 가지고 천기, 지기, 인기가 이게 같이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극을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요 조직표들이 전부 다 요렇게 짜임새를 짤 수밖에 없게끔 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내가 그 정도령 중에서 등급수가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프로테제시. 그래서 이 힘들이 모여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 힘들이 밑으로 미치고 또 이 힘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백성들을 다 아우르게 된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조직표를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라의 도표를 한 걸 보면 장관이 몇 장관. 이제 요런 조직표들이 전부 다 천상의 조직표들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정을 이끌고 갈 때 기본적인 조직은 전부 다 만들고 해체하고 만들고 해체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나왔던 것들이 바로 그 조직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천지 대공사 할 때 이 조직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은 내가 요렇게 풀어주는데 주역에도 풀어놨고 뭐도 풀어놨고 풀어난 데가 많아요 이게. 자기 공부한 것들이 나오면 너희들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걸 끌어내면 그것이 조직표인지 몰랐더냐 똑 나옵니다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아마 불교에도 그런 그게 안에 그런 그 공부가 많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주스내면 말만 틀리게 써먹었지 그것이 여기 도파했거나 틀리지 않다. 그럼 기독교의 것도 지금 밖에 껍데기로 점점 나온 거하고 안에 이 수도자들이 공부하는 게 틀려요. 여기 나오면 불교의 것도 틀리지 않고 도교의 것도 틀리지 않고 유불선이 하나 된 법칙이 전부 다 다르게 만지고 있다.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내가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셋, 칠 뭐 이렇게 숫자가 착착착착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의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몇 명으로 해서 그다음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3, 7 0, 3, 7, 0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피라미지. 난중에 그건 내가 산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난중에 그 수학에 대한 대가도 올 것이고 이게 이제 난중에 하늘의 법칙을 다 풀 때 쓰려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누가 생활에 쓰고 있지만 하늘의 법칙을 풀 때 다 필요하게끔 수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늘의 별자리 별수가 몇 개까지 일어났다가 이제 와야 됐다가 하는 수까지 다 나와요.
천지 창조로부터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와야 되고 그 기운이 어떻게 뭉치다가 어떻게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는 것들이 수학의 법칙이라는 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엄청난 게 그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래형 공부들이에요. 이때까지는 이걸 기본적인 걸 다 생산해 놓은 거가 되는 거고 이게 미래형은 그 깊이를 만져 들어가는 거고 여기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수행하는 것도 이제 그 과거형은 이때까지 만지고 온 것이고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만지고 오면서 조금 더 성숙시키 놓으니까 이제 미래형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시간 끌 일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는 건 탁탁탁탁 따면서 바로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 이제 시간 끌고 팍 뭐 이게 10년, 20년 앉아서 안 있는다라는 거죠. 따는 순간에 내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전부 다 힘으로 작용하거든. 그걸 깨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한 이 수행자는 스승을 만나는 순간 너는 그냥 다 터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